한번 라디오 때도 많이 혼났던 게 아나운서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 시간대 라디오를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따뜻함과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공감과 뭐 무슨 수험생인데 너무 졸려와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대본에 드는 생각은 자요.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저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같은 자라도 뭐 자는 방법을 좀 일러줄 수 있잖아요. 뭐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면 뭐 수면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상추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좀 샐러드로 드시면 수면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자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내가 아나운서로서의 자질이 좀 있는지 아 이거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까지 딱 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사직서를 제출했죠. 근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국장님하고서 이제 뭐 제 동기 오승은 아나운서도 그렇고 선배들도 그럼 그만둘 생각이면 조금 쉬었다가 오는 건 어떻니? 라고 이제 많이 이 독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맙죠. 그러네요. 그런 회사가 사실 그렇죠. 없거든요. 사실 되면 바로 수리예요. 그렇지. 웬만한 회사는. 근데 차라리 좀 쉬었다 오고 그래도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나가보는 것도 괜찮겠다. 야, 감사하다. 좋은 동료들과 네. 참 선배님이네요. 오,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거 쉽지 네. 않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이제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제 나가는 거 너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또 나가면 또 생존의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딜 또 들어가야 되고 맞아요. 예. 저도 사실 막막하니까. 그렇죠. 그럼 3개월만 쉬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었다 오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또 어딜 갔다 왔어요 3개월을. 그래서 이제 회사하고 가장 먼 데로 가자. 예, 도망가자. 사실 도망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반대로 뚫고 내려가면. 아르헨티나가 나오더라고요. 아르헨티나 갔다 왔어요. 예. 남미를 그래서 한 달 정도 여행을 하고 왔어요. 야, 그 남미에 가봤더니 좀 어땠습니까, 아르헨티나? 그냥 뭐 멀었어요. 그냥 되게 멀고 엄청 멀고 뭐 거기서 뭐 이렇게 얻거나 뭐 이런 건 별로 없나 보네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얻었던 거 하나는 아무 계획 없이 갔거든요. 왕복 비행기 티켓에 그다음에 첫날 도착했을 때 들어갈 숙소 하나 구해가고 들어갔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말도 안 통하고 혼자 계속 돌아다니고 하니까 이제 저한테 자꾸 뭘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 오늘 뭐 하고 싶니? 뭐 먹고 싶니? 어디 가고 싶니? 이렇게 이제 저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뭐다라는 걸 습관적으로 이제 좀 약간 잘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시간. 네, 굉장히 의미 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막상 돌아올 때는 또 좀 약간 출근할 때 민망한 것도 좀 있잖아요. 막상 이렇게 쉬다 보니까 MBC 바람 회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업무 조건도 좋고 나가봐야 또 알고 나가봐야 네, 또 이제 뭐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되고 또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데 사실 좀 민망하잖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저희 집이 시골이고 이제 당시에 아버지나 이렇게 들깨 농사를 좀 지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쭉 짜가지고 선배들한테 들기름 이렇게 선불을 좀 해. 뭐라고 하면서 선불하셨어요? 잘 다녀왔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좀 빡빡한 느낌에 기름을 좀 쳐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참기름 아니고 들기름으로 해가지고 고소하게. 아 근데 아마 선배님들 입장에서 약간 귀여웠을 것 같아. 얘가 약간 민망했구나. 그렇지 그렇지. 아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민망해서 그런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거 티 안 내시고 아유 그래도 잘 왔어 고마워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가지고. 우리 그 직장인 김대우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저는 그냥 딱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약간 게르. 아, 게르. 네, 닭갈비 같은 느낌? 제가 저를 그냥 객관화 했을 때 엄청나게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약간 없으면 아쉽긴 해. 그렇지. 네. 얘가 시키는 건 해내는데 꼭 뭐 시키면은 왜 하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막상 맡기면 일을 또 잘 해내지만 맞아요. 그 과정에서 내가 수고로움이 좀 들어가야 돼. 맞습니다. 그런 좀 설득도 좀 해야 되고 마음도 좀 다독여줘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대우 아나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스타가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막 그렇게 목마르진 않은 거죠. 굳이 예. 굳이 뭐 그러니까. 내가 왜 스타가 돼야 되지? 약간 그런 느낌에서 시작하죠. 시작하지만 막상 또 하면은
하죠. 네. 아 그러니까. 왜냐면 하긴 하는데.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또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막 목표를 시작하면서 저 위로 잡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대환 아나운서가 어떻게 보면 저랑 비슷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막 그런 경쟁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정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보니까 그렇죠. 네. 되도록이면 그런 걸 피하는데 만약에 저걸 해야 된다? 그럼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지. 기왕하는. 그래서 목표가 싫은 거고 맞아요. 그런 게 싫은 거죠. 네. 네. 그 뭐 이루고 못 이루고 할 필요는 없어. 아, 그냥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그냥 해나가는 거지. 맞아. 네, 그러니까. 네. 해나가는 거죠. 네. 제가 당시에 그렇게 던지고 나갔으니 방송 실력이 늘어서 올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정말 생방송인데 이런 말도 많이 틀리고 많이 있었는데 옆에서 그래도 동료들이 싫은 내색 안 하고 그래서 제가 헛소리하면 받아주고 제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멘트도 대신해주기도 하고 이런 도움들 제가 현장에도 나가서 일을 해보면 많은 제작진이 일을 또 많이 하잖아요. 이런 고생을 해서 찍어온 걸 제가 그냥 그 1분에서 2분 남짓한 생방송 멘트를 씹거나 절거나 해버리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죄를 뿌리는 느낌. 그래서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만큼 성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니 그 저 신입사원에서 김 차장님이 되기까지 좀 어떤 본인을 좀 버틸 수 있게 해준 힘? 이거는 정말 다른 걸 떠나서 직장인 그냥 김대호 씨로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나를 버티게 해준 힘. 월급? 아 솔직하죠. 솔직하게. 네. 안정되고 규칙적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진짜 뭐 예전에 제재 씨도 지금 이제 뭐 직장인이 아니시지만 그때도 이놈의 회사 그냥 때려쳐야지라는 생각. 그게 연말에 맞더라고요. 막 지치고 힘든데 막 근데 통장 띠링 했었다 보면 어? 오 생각보다 현실이야 현실. 그러는 순간 오는 순간 아 잠깐만 뭐지? 그러면은 이걸로 쉬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쉬는 거 같더라고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아 지금 그 최근에 우리 저 석삼이 형이 지금 이제 건강상 이후로 지금 잠깐 이제 오랫동안 방송 녹화를 안 한 지가 한 3주 뭐 이렇게 됐잖아요. 아 이번 기회에 좀 쉬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내가 또 하고 싶었던 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형이 점점 톤이 바뀌어요. 야 근데 몸이 너무 괜찮다. 저도 딱 3개월 쉬어보니까 저 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야 조미 너무 쑤신다 지금. 예, 네, 형이 계속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아니 그 김대호 아나운서 이제 칼퇴 꿀팁도 좀 유명해요. 이게 있죠. 목적이 있는 사람처럼 굴어라. 방송 끝나자마자 땅만 쳐다보고 걸어 나가라. 네, 무조건. 네. 말씀하신 뭐 출퇴근이라든지 내지는 휴가. 직장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생각보다 근데 어렵진 않아요.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뭡니까? 들어가자마자 입사하자마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걸 자꾸 각인시켜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일단은 물어보시잖아요. 오늘 회식 어때? 그러면 제가 꼭 가야 되는 자리인가요? 이렇게 여쭤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리인가요? 네, 어떤 자리인가요? 그래서 뭐 그냥 침묵이야 그냥 갑자기 생긴 자리야 그럼 전 좀 마음대로 해 그러면 그럼 내일 될까요? 네, 이렇게 그냥 네. 대신에 야 이거는 우리 지역사 아나운서들하고 같이 모이는 자리야 중요한 자리야 그럼 군말 없이 가는 거죠. 이유가 특당하면 명분이 있으면 가시는군요. 그렇죠. 명분. 그리고 이제 퇴근할 때는 그냥 가차없이 퇴근을 해야 돼요. 그냥. 봐도 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뒤를 왜 봅니까? 제가 오늘 할 일 다 했는데. 아니 누가 부르면 대호 씨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그럴 때도 있긴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왜냐면 저는 그건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오늘 할 일 내가 다 했는데, 나를 부를 일이 없어. 그렇지. 여기서 시간에... 전제 조건은 내 할 일을 그게 제일 정확하게 칼같이해야 네. 되는 거죠. 뭔가 내가 나 오늘 내가 할 일을 좀 덜 했지만 난 퇴근 시간 와서 가고 싶어. 이러면 그건 문제가 있지만 난 오늘 내가 할 일 다 했어. 또 뭐 나한테 전화 올 일도 없어. 그냥 바로 땅바닥만 보고 쳐. 최근 19살에 취업에 성공한 예비 은행원 분들이 좀 나오셔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19살이고 하니까 제가 혼자 제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제가 혼자만의 몫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진짜 크고요. 첫 출근을 앞두고 본인이 1인분의 몫을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많았어요. 우리 김 차장님의 좀 조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게 왜 1인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1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1이라는 숫자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0.2의 인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럼 0.2만 하면
1.8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근데 있냐? 죄송합니다. 격하게 공감을 하는데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이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프로그램에서 주체적으로 형이 약간 리드를 하면 전 또 뒤에서 어떤 그 페이스메이커로서 그 뭐지? 무슨 레이스메이커 뭐지? 페이스메이커는 맞는데 이 상황에 페이스메이커가 아니지. 아 어찌됐든 간에 그거는 형이 완주할 수 있도록 옆에서 으쌰 제가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안 돼요? 본인도 지금 진행자인데. 아 질문이 두 개밖에 없는데 뭐 제가 진행을 대본이 여기 여덟 개고 있지. 아니 질문 아 이거 참 죄송합니다. 질문지도 여기 8장? 9장.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평균값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0.2니까 지금부터 막 내가 막 너무 힘들게 막 저 사람 1만큼 하니까 내가 일, 나도 1만큼 성과를 내야지. 아. 이게 아니라 나의 그릇을 그렇죠. 이해하고 네, 그래. 이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성과 때문에 나도 저만큼 따라가야 되겠다? 가랑이 지쳐. 그러니까 나를 너무 스스로 자책하거나 내지는 나에게 좀 너무 이제 과한 채찍질을 하지 너무 말아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까는 그러니까 내 남은 걸 내가 안 해도 남이 다 하면 된다. 안 되죠. 정관을 나 지금 여기 화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능력이 네. 0.5야. 근데 그렇지. 0.2만 하는 건 잘못. 아 그렇죠. 근데 아, 그래. 내가 가진 능력이 0.5인데 그렇지. 0.5 하는 건 오케이. 하지만 그래. 더하기 0.8하면 네. 박수. 네.